이거네. 뭐야 이거?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꼭 드셔보세요. 알았죠? 근데 우리 홍시 여러분들께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작년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때, 여러분 청주에는 디저트가 정말 유명합니다. 왜냐면은 맛있는 디저트 가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47개의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디저트를 판매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모이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 중에서 10개의 업체를 미리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 디저트들의 식감과 맛이 어떤지, 그리고 소리는 어떤지 아주 리얼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바로 디저트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빵들이 정말 많죠? 주방에서 분주하게 빵을 굽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아주 큰 대왕 추러스를 파는 곳이라서 바사삭한 추러스와 촉촉한 수플레 치즈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폭포가 있어서 인상적인 곳입니다. 벌써 할로윈 분위기가 잔뜩 나네요. 그런데 직원분들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기도 정말 먹고 싶은 디저트들이 많았지만 저는 청원쌀로 만든 135겹의 탄생 브레드를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소금빵으로 유명한 빵집에 들렀는데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꽉 차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그런데 케이크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다음에는 케이크 먹으러 가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곳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0월 19, 20일 날 청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으로 오시면 총 47개 업체의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야 이거 뭐 놓을 자리가 없는데요, 어떡하지? 자 요거는 개성주악입니다. 청주 딸기로 만드는 디저트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청주 마스코트 캐릭터 쿠키, 너무 귀여운데? 청주 마늘로 만든 마늘빵입니다. 수제 추러스, 수플레 파이, 애호박 새우빵입니다. 붕어빵도 있는데요, 청주 대파로 만든 대파 불고기입니다. 짜잔. 그리고 요거는 청원 생명쌀과 홍국쌀 새싹보리로 만든 크림찐빵입니다. 청원 생명쌀로 만든 베이글, 그리고 이건 청주 토마토로 만든 바질 토마토 브레드, 청원 생명쌀로 만든 탄생 브레드, 그리고 요거는 연탄빵, 인절미 맛이라고 해요. 연유 버터 소금빵입니다. 자 그러면 추러스 먼저. 엄청 야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추러스가 크고 두꺼운데 맛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진짜 신기하네요. 우와. 청주 딸기가 들어간 개성주악 먹어볼게요. 초코도 먹어보자. 그럼 이제 고소한 소금빵. 고소해, 고소해. 자, 그리고 요거는 연유 버터 소금빵. 안에 들어있는 버터가 맛있네요, 이거. 그 소금빵의 고소함이 처음에 딱 느껴지면서 버터의 풍미가 쫙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느끼한가 싶을 때 그 연유의 단맛이 마무리로 이렇게 싹 느껴져서 아주 그냥 포동포동 살찌우는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맛있다. 그러면은 신박한 거 가보자. 이거 청주 대파가 들어간 대파불고기 붕어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짭짤한 대파불고기를 쫄깃쫄깃한 만두피에 같이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마늘빵입니다. 마늘빵. 근데 조금 특별한 거는 오징어 먹물로 만든 치아버터거든요. 그 치아버터를 구운 다음에 잘라 미원 마늘을 갈은 마늘 소스를 촥 발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운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치즈예요. 이쯤에서 뭐야 이거? 와, 청주 애호박 새우바게트입니다. 건새우의 향이 겉에서는 쫙 나는데 막상 먹으면은 살짝 새콤한 약간 머스터드 같은 느낌의 소스가 되게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향은 고소하고 맛은 새콤달콤 깔끔하고. 청주 토마토 바질 브레드입니다. 야, 아니 여기 보면 베이컨이 있는데 이게 이 바닥에 빈틈없이 꽉 차 있거든요. 바질 토마토 베이컨이 어우러지면서 살짝 폭신폭신한 빵이 딱 감싸줘서 약간 피자 먹는 그런 느낌도 나네요. 다 맛있어. 진짜. 자, 그리고 탄생 브레드. 이거 어떻게 먹지? 위에 초코랑 진짜 잘 어울리고요. 여기가 엄청 겹겹이 이렇게 싸져 있네요. 초코를 살짝 이렇게 한 입씩 발라서 먹어요. 이렇게. 이거네. 자, 그리고 크림 치즈. 저 사실 요거를 청원생명숙제 때 가서 먹어봤는데 크림치즈도 맛있는데 그냥 보리빵 있거든요, 안에 팥 뜨는 거.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꼭 드셔보세요. 알았죠? 자, 마지막 수플레 파이. 이는 할 일이 없네. 사르르르 자기가 알아서 사라지고 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다. 제가 오늘 11개 업체의 빵을 미리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총 47개의 업체가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요. 그 외에도 30여 개의 디저트 가게들이 각자 매장에서 할인도 하면서 함께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오시면 그것들을 안내해주는 또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받아서 각 매장에도 참여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외에도 뭐 콘서트나 버스킹, 매직 저글링 쇼, 레크레이션 및 이벤트 등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홍시 여러분들께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작년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때 늦게 오면은 디저트가 다 떨어져서 못 드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이나 아니면 점심때쯤에 일찍 오셔서 많이 많이 맛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았죠? 자, 청주에 있는 맛있는 디저트들을 한자리에서 편하게 다 즐겨볼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고정 댓글로 적어놨어요.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들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받아보세요. 자, 그러면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10월 19일 날, 20일 날 잊지 말고 꼭 와주세요. 안녕.